전남 여수에서는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과 또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구도심권 학교를 중심으로 남녀 공학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교육청은 설문 조사를 거쳐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지역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개교 한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여수 진남여자 중학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는 여학생들이 빼곡합니다. 대부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졸업한 남학생들은 남자중학교가 비교적 멀리 있어 차량으로 최소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원도심을 중심으로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 지난 6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도심의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8,0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찬성은 51.5%, 반대는 38.1%,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찬성이 63.3%, 중학교에서는 반대가 51.8%로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측은 공학체제로 개편되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아이들이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여자 중학교도 있고 남자 중학교도 있으나 더 가까이에서 다니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아이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이 중요한 만큼 일부 단성학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 이성의 눈을 뜨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도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수교육지원청은 학교장협의회와 토론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기본 계획을 제시할 방침. 앞서 순천과 영광은 내년부터 남녀공학 개편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에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